영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1일 무좌 두 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강 김헌이 아뢰기를 이제 들이니 국가에서 후추 종자를 외사에게 고하였다고 합니다. 대저 먼데 사람을 대우함에 있어 오는 자는 막지 말며 가는 자는 쫓지 말 따름이니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이 형원이 일본 통신사가 되어 신이 서장거리도 대마주에 도착하여 후추의 생산지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남만과 유구국 등에서 생산되고 일반에는 없는 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구하려 해도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외인은 거짓이 많으니 공인이 저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신이 본초를 상고하건대 후추는 서융에서 생산되고 혹은 남 해의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다고 하고 중국에도 없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물건의 성질은 각각 토질에 알맞은 것이 있습니다. 옛적에 이르기를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제주에는 귤감이 많이 생산되지만 그것을 이곳에 옮겨 심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제 비록 후추 종자를 얻는다 하여도 반드시 잘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은 과연 그러하다. 앵무와 공작 같은 새는 비록 와서 바치더라도 내 마땅히 무리쳐 받지 않겠지만 이것은 약용에 긴절하니 구하는 것이 어찌 해롭겠는가? 수우도 육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왔건만 잘 번식되고 잘 자라니. 후추라고 해서 반드시 잘 자라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니 영사 홍응이 아뢰기를 세조제 우리나라 사람이 표류하여 요구에 이르러 호추를 보았는데 바로 이것이 풀씨였습니다. 그 줄기와 열매는 교맥과 더불어 서로 흡사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1일 무좌 세 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명일은 교외에 거동하여 무사들이 말 달리고 여우 사냥하는 것을 보겠다 했는데 그것은 이 양생의 말을 듣고 그곳을 정한 것이다.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살고지 들에 거동하여 열무하였는데 우승지 이조양이 어전에서 한 마리의 여우를 때려잡아 바치니 어궁을 내려 주었다. 때려잡아. 선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10월 1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 종대선량 국행 월중수 종성홍 귤씨 입석 우경란 국장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또 외에 첨지 평송이라 등네 사람이 내조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윤천이 삼촌 승무를 휘두르 상처를 입힌 죄는 유리 결장 100대 유 2000리에 해당하고 안순령이 저 삼촌 승모의 구호비를 발길로 찬 무례한 죄는 장 1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 3등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 정부 6조 대사헌 대사관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소서하고 김씨, 윤씨는 세족의 분유로서 재물을 다투어 싸웠으니 비록 정의왕후의 가장 가까운 일족 일가라는 것으로 차마 무거운 죄에 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전혀 죄를 안줄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한명의 심해 윤필상, 홍흥, 윤호, 정괄, 김경광, 유지, 이극균, 성준, 이계동, 이경동, 김승경, 유순, 김극류, 한은, 선비장, 임수창, 권중민, 송영은 의논하기를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윤소는 정의왕후의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장형은 속바치게 하고 예방에 부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대사관 한은이 아뢰기를
윤씨와 김씨는 세가의 대적으로서 재물을 다투어 서로 꾸짖고 책망하여 붙들고 잡는 데 이르렀으니 그 풍속을 손상시키고 어지럽힌 것이 이보다 더 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선만을 속바치게 하고 윤씨와 김씨는 죄주지 않으면 지극히 미편합니다. 그리고 또 윤선은 숙모를 능욕하였으니 그 죄가 작지 않은데도 장형을 속바치게 하고 외방으로 유배만을 보내면 미편합니다. 참건대 주의를 더하소서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좌참찬 김경광이 아뢰기를. 윤씨와 김씨는 재물을 다투어서 싸우고 윤선은 숙모를 상의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것은 진실로 예사람 일이 아니어서 통절하게 응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정창수 고조판서 이등량은 아뢰기를 윤씨와 김씨는 거실의 대족으로서 풍속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렸으니 죄줌이 매우 당연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선은 정의왕후의 아주 가까운 일가이니 장하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이와 같이 조치하였다. 윤씨 김씨도 추국하여 정상을 얻기가 어렵다 하였다. 한은이 말하기를 윤선을 성주에 귀양 보내는 것은 이름이 비록 귀양 보내 쫓았다고 하나 실제로는 낙토가 되니 청컨대 변방 먼 곳에 옮기시고 또 김씨와 윤씨가 서로 마땅히 죄를 더해야 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4일 신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호조참판 이세좌 동지중추부사 김자정을 보내어 표전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표전에 배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5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취차 통사인 사역원 정은 장사발이 사로잡혔다. 도망온 중국인 윤유 등 3인을 안동하여 요동에 해부하였다.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5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날에는 조종조로부터 행하여 왔으되 어찌하여 설치하였는지 알지 못하겠다.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도 외방의 제인이 날에를 위하여 많이 성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니 공하면 반드시 도둑질을 할 것이다. 금년의 날에는 중지하도록 하고 다만 내간의 아이들이 보려고 하니 서울에 사이는 우인을 가려 간택하게 하라 간략하게 하라 하였다. 날에는 원래 중국의 주나라 때부터 유래된 풍습이다. 음력 섣달 검은 날 밤에 대궐 안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이다.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5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정윤이 와서 윤선은 법에 규정된 대로 치주하고 윤씨와 김씨는 죄를 더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5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모든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하유하는 내를 막고 방죽을 쌓는 역사는 이로운 혜택을 받게 되는 백성은 진실로 그 원하는 바이겠으나 다만 혹 다른 고을에 거주하여 이로운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역만 하는 자가 어찌 국가의 대계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하겠는가? 내가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갑자기 공력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흉년이 두는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뒷날의 금년보다 더 심함이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 공력은 무리하게 힘에 겹도록 하지 말고 관계하는 이득을 얻을 만한 곳은 진실로 마땅히 도모하여 후일의 가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니 경들은 모두 이 뜻을 수령에게 전파하여 모든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5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지혜의 중추부사 김한의 졸기 철수하고 부의를 내려주고 조제하기를 예와가 제하였다. 김한은 안산인이며 영성군 김정경의 아들이다. 공정대왕의 딸인 고승군주에게 장가들었는데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자헌대부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졸하니 향년이 77세이다. 시호는 호평인데 오래도록 장수한 것이 호이고 다스려 재앙이 없는 것이 평이다. 성주시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6일 계사 첫 번째 계사 병조판서 이극균이 와서 이르기를 이제 신을 황주 축성사로 삼으셨는데 신은 일찍이 한 명의 한 개미의 종사관이 되어 자세히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황주 이남으로부터는 산세가 험준하여 서쪽으로 뻗어서 평지가 되었고 오리 정도의 바다가 있으니 바로 옛날 극성입니다. 극성으로부터 전령까지와 전령으로부터 방원까지는 자연이 산이 험하고 그 다른 부류는 모두 내지이니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이 있으면 이것이 모두 적의 침입로가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극성에 성을 쌓으려면 하면 이 땅은 모두 성자리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관방의 완급으로서 보면 극성은 가장 바쁘지 않은 데 해당합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성을 쌓는 것은 외지로부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청천강은 곧살수 있니 예측에 전쟁을 하던 지역이며 주승이 낮고 미약하여 무너졌는데 전일에 개척하려고 돌을 모은 것이 오래되었으나 당시에 공력을 성취시키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지역에 먼저 싸움이 옳습니다. 또 신의 뜻으로는 성을 쌓음은 국가의 중요한 일이니 그 완급을 헤아리고 해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 금년에는 어느 곳의 성을 쌓고 내년에는 어느 곳의 성을 쌓아서 점차로 싸움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이 혹은 모처가 기뇨하니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한다 하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 각각 의견을 고집하여 의논이 한결같지가 않으니 내가 직접 보지 못한 땅의 형세를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 극성을 쌓으면 역사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며 양도의 사람 모두 역사시킨 연호라야 되겠는가? 극성을 쌓는데 황해도 사람만 역사시켜도 오히려 공사를 감당할 만하면 지금 성 쌓기를 시작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니 이극균이 말하기를 신이 전령의 지세를 보건대 바로 뛰어나게 험악하여 참으로 이른바 한 사람의 파수병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명의 적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종조에 있어서 일찍이 석보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낮고 미약하여 어린아이의 장난과 같았으며 그 밖에 뻗어있는 지역이 몇이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일 위급한 일이 있으면 적들의 침입로가 매우 많은데 어찌 반드시 극성으로만 들어오겠습니까? 또 많은 공을 들인다 하여도 성취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마도 한갓 수고만 하고 공은 없을 듯합니다. 천하께서는 백성의 힘을 아끼시고 사랑하시어 부득이한 경우에만 백성을 부리신다면 먼저 요해의 지역에 싸움이 마땅하니 안주, 의주, 등지의 성이 이것입니다. 반드시 극성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본도의 백성을 부려도 여력이 있을 것이며 안주도 또한 그러하니 아울러 양도의 백성을 동시에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경의 말과 같다. 마땅히 품질이 높은 재상으로 하여금 감독해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6일 계사 두 번째 계사 사관원정은 신근이 와서 윤성과 윤씨, 김씨의 주의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7일 갑오 첫 번째 계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허황이 윤성과 윤씨, 김씨를 법에 따라 과제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1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황해도 순찰사 정난종이 전탄의 계거함이 편한지 불편한지를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때 와서야 임금이 인견하여 묻기를 계거는 백성들이 원하든가 하자 정난종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모두 원합니다. 다만 이 일은 중대하여 반드시 수만 명을 동원해야만 공력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민하는 법에는 8결의 일부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하면 황해도 전 도민을 다 부려도 1만 5천 명에 지나지 않으니 신의 뜻으로는 5결의 일부를 내는 것이 편하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수만 명이 얼마 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 하니 정난종이 말하기를 20일 정도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경이 이미 살펴보니 형세가 할 만하던가 하니 정난종이 말하기를 땅속에 돌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큰 돌이 있으면 공역을 이루기가 어렵겠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파다가 큰 돌이 나와서 공역을 이루기 어려우면 중지함도 또한 오름이요. 만약 파서 이루어지면 만세에 이루 믿을 것이다. 근래의 재상이 많이들 팔수 없다고 하니 다시 불러 의논하라 하였다. 정난종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평양 군사의 원액은 24려이고 1려 안에 현재 있는 자가 50여인 혹은 7, 80인인데 명수만을 헛되이 버려놓아 그 실상이 없으니 갑자기 위급함이 있으면 장차 무엇으로써 쓸지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군액이 감축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였는데 정난종이 대답하기를 본도의 군사는 혹 북경에 가는 사신을 맞아 호송하기도 하며 혹 강변의 부방으로 인하여 노고가 많은 곳의 갑절이나 되므로 도피를 꾀하는 자가 많아 혹 거짓 재은이 되어 봉족으로 투숙하지 않고 관찰사 절도사 영의 아리로 투숙하니 군액이 줄어드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패단을 막을 수 있는 계획을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계획은 업무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랑을 파는 것이다. 봉족은 전군의 집에 주둔 조호다. 전군 1명에 대하여 봉족 한두 사람을 지급하여 전군을 돕게 하고 전군의 출력하였을 경우에는 그 집안일을 돕게 한 급보 제도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7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7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도랑을 파는 이해를 의논하니 정청소는 의논하기를 우선 시험해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면리의 산속을 파 들어가는 점에 만약 큰 돌이 있으면 일은 끝내 이루지 못하고 공연히 민력만을 수고롭게 할 것이니 폐해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이파 정괄 이극균 성준 이봉 유순 송영은 의논하기를 이제 계본과 지도를 살펴보건대 역사할 장정을 모름지기 수만 명을 써야 하는데 본도의 원전은 10만 1,600여 결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동원하고 한도의 힘을 다하여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번에 이르기를 전탄의 북쪽 기슭은 백사가 언덕을 이루었는데 여울의 충격이 가해지면 모래 언덕이 쉽게 무너지고 도랑 어귀가 쉽사리 메어져 비록 힘을 다하여 파더라도 끝내는 아마도 해마다 역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안에 전탄과 토천의 물이 서로 만나 바다에 들어가는데 만약 큰 비가 내려 상류의 거센 물결이 삼재의 율고지의 지역으로 부딪혀 들어가면 바다와 육지의 물이 아래 위로 부딪혀서 연일 그치지 않아 곡식이 모두 썩게 될 것이므로 도랑을 판 뒤에 해마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황해도는 여러 도에 비하여 가장 조잖아요. 이제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해도 다시 소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쫓아 큰 역사로 몰아붙이면 신은 아마도 한 고리 비록 이득은 얻더라도 온 도의 백성이 모두 피곤하고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7일 갑오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7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경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정윤이 연섬과 윤씨 김씨를 법에 따라 과제하기를 개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 참판 김승경과 순찰사 정난종을 명수하여 도랑파는 역사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등량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역군을 5결에 1구를 내는 것과 거도의 당령 수군으로 기묘한 역사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하면 역사에 동원할 수 있는 인부가 2만 여인이 되고 또 본도에 있는 염장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소금 한 말, 장 5대씩을 나눠주면 20일의 식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맹인과 노역자를 구분하지 않고 인부를 동원시키면 어찌 역사를 감당하겠는가? 순찰사는 자세히 살피었사 하고 또 구역하는 군호는 올 겨울 동안만 하고 더 역사시키지 말 것을 감사에게 유시하며 옳겠다 하였다.
군호는 나라에서 한 명의 군인을 내보내도록 책임을 지던 최하 단위의 조직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황희도관찰사 이 집에게 하서 하기를 큰 공을 이루는 자는 조그만 수고로움을 계산하지 않고 큰 이로움을 세우는 자는 조그만 해로움을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한때의 조그만 패단이 부여되면 어찌 만세의 장구한 계책을 세우겠느냐. 근래의 백성들이 조그만 감을 만나면 문득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수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의 재령의 전파는 도량을 팔만하다고 하여 근자의 대신을 보내어 살피게 하였더니 할 만한 형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파기로 결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명구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다만 두려운 것은 본도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을 위하여 본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공력으로서 수고롭게 한다 하여 혹 원망을 일으킬 듯하니 경은 나의 뜻을 곡진하게 모든 백성에게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여울은 하천이 낮고 전지가 높으며 도랑을 파는 것이 또 무려서 온 조직이 모두 그 어려움을 아는데 정난종이 임금의 뜻에 아첨하여 공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담당하고 1만여 명을 동원하여 40여 일을 노역시켰다. 그때 추운 겨울비를 만나 얼어붙고 또 병을 앓다가 죽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정난종이 숨기고 아뢰지 않았다. 끝내 성공할 수 없게 되자 날씨가 추운 것을 빙자하여 명년봄을 기다려서 역사를 마치겠다고 하고 파했으나 병원년의 봄비에 제방이 갑자기 터지면서 수세가 더욱 낮아져 공력을 성취하기가 한층 어려운 까닭으로 영구히 파한 것이다. 근년에 가뭄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의리하여 생활하지 못하게 되자 생선께서 전지에 물을 끌어들이는 일용이 있음을 아시고 온 신경을 도랑 파는 데 집중하셨는데 이것이 정난종이 아첨하고 따르는 계기가 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경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영안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백성이 이 흉년을 만나 굶어 죽을까 염려되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진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는 숨기지 말고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평 송질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전일에 헌릉제를 행하고 황공할 때 명하여 재상을 먹이고 풍악을 연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흉년을 당하여 백성들이 오오하는데 본자들은 반드시 임금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인하여 좌우에게 이르기를 이 뒤로는 음악을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대사관 한은이 아뢰기를 헌부의 말이 과연 옳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악의 연주는 대체 관계 없습니다. 하고 채수가 아뢰기를 이것은 기공인을 써서 풍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니 신의 뜻으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적에는 군대에도 주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단은 아무 이유 없이 금슬을 좌우에 물리치지 않았으니 어찌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음악을 패하겠습니까? 국휼이 아니면 풍악을 패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심현원의 말하기를 임금의 거동은 예 아님이 없으니 어찌 풍악을 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고의로 연유함이 아니다. 흉년의 풍악을 중지하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는가? 정조와 군신의 연향 같은 것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니 송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을 때는 패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오는 여러 사람이 원망을 떠드는 모양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9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9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도승직 본건이 아뢰기라 상상께서 바야흐로 풍속이 투박함을 진려하시고 두터운 대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왕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어찌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생원 조신춘과 이순조는 동년으로서 서로 집안을 왕래하였었는데 이순조가 죽고 그 처가 홀로 사니 조신춘이 장가들어 처를 삼았다 합니다. 풍속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림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취국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헌부로 하여금 극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도시록 184권, 성도 16년 10월 19일, 병신 네 다섯 번째 기사. 병조판서 2, 급균이 와싸리기를, 재령의 갑사 감우상이 말하기를, 전탄의 도량을 파면서 산기슭을 지나는 곳에 큰 바위 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효과를 이루지 못합니다. 토천의 물도 또한 근원이 멀기는 하지만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 만약 여기에 도량을 통하게 하면 관계는 반드시 많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본도가 조폐하고 시기도 바야흐로 심한 추위로 꽁꽁 얼어붙었으므로 아마도 큰 역사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니, 우선 전탄의 역사를 증개하고 토천을 막아 도량을 파서 관계를 하는 자료를 삼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이 말은 일리가 있으니 순찰사를 불러 물어보아라 하였다. 정난종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토천을 살펴보건대 그물 흐름이 끊겼다 이어졌다 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건천에 두고을 쌓는 것이 무슨 이해가 있겠는가? 그 전탄을 파도록 하라 하였다. 이 극균이 또 아뢰기를, 이제 평양의 군사로서 원액을 충당하지 못하여 패단을 구하는 대책을 의논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일찍이 그도의 질도사가 되었는데 평양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고을도 모두 이러합니다. 대저 본도의 군사는, 본도의 사람은 갑사로서 벼슬하는 것을 기를 삼아 한 집안에 비록 삼사 형제가 있더라도 모두 갑사에 소속되기를 바라니, 이로 말미암아 봉족이 고르지 못하여 드러는 일인이 있는가 하면 드러는 일인도 없으며, 군 안의 호적이 이룩된 지가 벌써 오래된 까닭으로 군액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계층은 군적을 고쳐 다시 만드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따름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적을 고치는 절목을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19일, 병신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정에 풍악을 쓰는 것이 그것의 편부를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응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능을 배알한 뒤에 주정에 풍악을 쓰는 것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예측의 흉년이 들어 곡식이 잘 익지 않으면 제사하는 일에도 악기를 달지 않았으니, 이로써 보면 흉년에 풍악을 쓰지 않으면 옛 예입니다. 그러나 행궁에 남악을 쓰는 것은 연락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무방할 것 같으나 그만두는 것보다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영중추의 의논이 어떠하냐? 가령 팔도 안에 삼사도만 실농하여도 또한 흉년이라고 하여 풍악을 쓰지 못하겠느냐? 고래라고 이르는 것은 조종조로부터 그러하였는가 하니, 노사신이 말하기를, 금년은 평안도 황해도 두 도만이 비록 약간 풍년이 들었으니 우리나라는 하삼도가 가장 큰데 이제 기왕을 만남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흉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래라고 말할 말은 바로 점대의 일입니다. 주정의 남악은 비록 쓰더라도 무방하나 쓰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연향과 대사 같은 때는 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신 이와 같이 의논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예측의 흉년이 들면 예를 감한다고 합니다마는 이제 주정에 가동을 써서 주악함은 조그마한 절목이 있고 큰 행사는 아닙니다. 또 조화와 헌가 등과 같은 풍악은 모두 일반적으로 풍악을 쓰는 예가 아닌 까닭에 신등이 이와 같이 의논하였을 뿐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행궁에 풍악을 동원한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대개 풍악을 쓸 것인가의 가부를 말한 것이다. 주 레이에 이르기를, 흉년이 든 해는 임금과 신하가 소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나 어찌 모든 제도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호일에 창릉, 경릉에 갈 때는 이를 쓰지 말라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임금께서 거동하실 때에는 고취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저 예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대부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나라의 임금이겠습니까? 그리고 대수 신하가 그 어버이에게 헌수하는데도 이미 음악을 쓰도록 허락하셨는데 조정에서 어찌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옛 그대로 행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서거정은 아뢰기를, 만일 음악을 쓰지 않는다면 재향 때에도 쓰지 않는 것이니 재향의 음악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음악을 정지하지 말라 하였다. 주정은 임금이 멀리 거동할 때 잠깐 머물러 나스라를 드는 것을 말한다. 헌가는 악현의 하나이다. 편중 편경,
북을 실릉에 걸어 놓고 축, 어, 약, 생, 우, 소, 적, 지, 구, 훈 등의 관연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이다. 고추는 제향이나 궁중의 예식 또는 인선의 바늘에 연주하던 아악대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정률 두 번째 기사. 사상군 이호를 명수하여 신종호, 신무정 등의 서들이 상응한 것을 내어 보이고 인해서 전교하기를 경이 고소한 것은 제보를 위함이니 제보와 고륙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경이 이제 꼭 참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호가 아뢰기를 신은 제보를 사랑함이 아닙니다. 신종호가 성혼할 때는 신이 이미 어미의 명을 받들어 모든 일을 전담하여 관장하였습니다. 신종호가 진사 급제를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자 경사스런 좌석의 일들의 신이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신종호의 네 외조부는 모두 나라의 원훈이며 또 그가 연달아 장원으로 합격한 까닭에 신이 경앙하여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종호는 한 번도 와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또 신의 어미가 일찍이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종호는 반드시 불사를 금할 것이니 너는 삼가에서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미의 명이 이와 같은 까닭으로 어미가 죽은 뒤에 신이 반불하고 재승하여 집안의 물건을 소비한 것이 과연 많았습니다. 신종호는 재물이 소비됨을 엊거리어 드디어 분노를 머금고 신을 불의하다고 꾸며서 조정의 말을 퍼뜨렸으니 신이 비록 상기를 마친다 하더라도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서겠습니까? 신종호는 어리석으면서도 저항하므로 생판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경멸하여 조금도 우애의 정이 없으므로 신이 억지로 떠들썩하게 관에 구한 것은 이 때문이며 재화를 아까워한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종실이 미약하여 권세 있는 집안의 제약을 받는 것인데 신종호도 신이 외롭다고 생각하여 능욕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통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성상의 하교를 듣고 신이 감히 억지로 다투고 변명하려 하겠습니까? 다만 신의 회포가 이와 같은 까닭에 아뢰었을 뿐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과연 그 말과 같으면 잘했다. 사산의 누이들을 그러다고 한것 때문에 누이들이 인하여 원망을 맺었으니 고륙상잔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만약 억지로 소송하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중지시키겠는가?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거의 사산에게 유익한 것이다. 하였다. 이호가 아뢰기를 상교가 여기에 이르시니 신이 어찌 감히 어기겠습니까? 명예를 마땅히 누이들과 재산을 고르게 나누겠습니다. 다만 전 여생이라는 이가 호사가 없었는데 세종께서 명하시어 신의 아비를 수양하게 하여 전민과 가산의 신의 아비가 모두 얻었으므로 신이 이제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이것만은 분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수양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을 자세히 써서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을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을 무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정은 신건이와 싸래기를 신이 들으니 앞으로 전탄의 도랑을 판다고 하는데 신은 그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군중을 조발하여 부역하기에는 너무 늦어 아마도 성취하지 못할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어느 때에 역사를 시작하겠는가 하자 신건이 아뢰기를 내년 봄은 농사일이 바야흐로 너무 바빠 할수 없습니다. 내년 가을에 농한기를 기다려 모든 일을 준비하였다가 역사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마땅히 짐작하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0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명하여 문신의 당 하관을 인정된 뜰에 모으고 임금이 친히 조정을 엄숙하게 할수 있는 의농과 주공 동정의 칠언 유시를 명제하여 지어 올리게 하였다. 주공 동정은 주나라 무왕의 아우인 주공 단이 무왕이 죽은 뒤 섭정함에서 모반한 반숙 주공의 형과 채숙 주공의 아우를 정벌한 이를 말한다. 주공은 주나라 문왕의 셋째 아들로 문왕 무왕을 도와 주를 쳐부수고 어린 성왕을 도와
왕실의 기초를 세우고 제도와 예약을 정하였는데 주대의 제도와 예약은 대개 그가 계획하여 이룬 것이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에 무술 네 번째 기사. 사상군 이호가 그의 아버지 이공이 전 여생의 수양이 된 근본 원인을 적어서 아래니 정성 등에게 내어 보이고 말하기를. 사상군과 신종호 등의 송사는 내가 벌써 화해시켰으니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참으로 마땅합니다. 이후로 하여금 재산을 고루 나누게 하여 영구히 싸움이 단서를 끊음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세종께서 명하시어 수양이 되게 하였으니 선왕께서 이미 아시었던 일이고 또전 여생이 아들이었고 의창군은 뒤를 계승한 아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 내 생각으로는 사산이 전부 갖는 것이 옳겠다 하니 윤필상공은 이급의 사과정은 아뢰기를 의창군이 수양이 되었으면 전 여생이 전민과 가재는 바로 의창군 자기 소유의 물건이니 그 자녀가 골고루 가지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사상군이 어찌 모두 가질 수 있습니까? 회사에 내려 분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상복하여 아뢰기를 회령의 주수 양인 김장명이 야인들의 말 세피를 훔치고 또 체포되기를 거절하여 그 주인 위령을 찔러 죽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하고 통진의 죄수인 산호 강록 과 백정 자화동이 도망 중에 있는 산이소 문의동 어질동 및 죽은 망룡 등과 더불어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도망 중에 있는 자도 쫓아가 체포하여 참하고 위형의 각 사람의 처자는 대전에 의하여 영구히 소재간의 노비를 소속시키소서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한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한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고된 사람의 성명을 빠짐없이 써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한 네 번째 기사 문신의 제술은 장례원 사이 표 연말이 어뜸을 차지하니 명하여 한 작업을 더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집에게 하서하기를 전에 유시한 도내의 재령 전탄 의 도량을 파는 일은 날씨가 점점 춥고 얼어서 역사하는 백성이 공역에 나아가기가 어려우니 지금은 우선 정지하였다가 내년에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에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경은 그것은 미리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0일 기해 여덟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에게 글을 내려 송골매를 올리도록 독촉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허황이 아뢰기를 사상근위 그 누이 신종우의 처와 서로 송사하는 일은 명하에 논하지 말라고 하시었으나 이것은 실로 동기가 불허하는 일이니 청와대 끝까지 추국하게 하소서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리 강상에 관계되어 풍속과 교화에 해로움이 있다. 대저 풍속이 야박하면 임금에게서부터 시작되니 내가 매우 부끄러워한다. 송사하며 다투는 것은 화재에서 일어나니 화재를 가지고 골육이 다투고 싸움은 매우 옳지 못하다. 사상군이 신종우의 처가 제불을 몰래 취했다고 여겼으나 신종우가 어찌 그 아내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이겠는가? 그늘에 신종우와 신우정의 처가 상하나의 신랄하게 사상군을 헐뜯어 골육의 친한 사이에 서로 헐뜯고 훼손시켜 풍속의 나빠짐이 한결같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나도 끝까지 추국하여 과제하려고 하였다.
다만 이같이 아름답지 못한 일은 차마 소문낼 수가 없는 까닭으로 사상군을 불러 다투는 것을 그치도록 교유하였더니 사산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다시는 고발하여 다투지 않겠습니다고 함으로 내가 명하여 관두도록 했을 뿐이다 하였다. 집이 강거효가 말하기를 동기가 서로 소송 사함은 강상의 관계니 청컨대 끝까지 길문하소서 하고 허황도 매듭지을 때까지 군문하기를 청한 임금이 이르기를 한 집안의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증거를 댈 수가 없으니 누가 옳고 그름을 똑바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일이 강상에 관계되니 공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동지사 김종직은 말하기를 형제가 화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끝까지 주문하는 것이 옳겠지만 다만 사산이 이미 상규를 듣고 스스로 그 송사를 중지했으면 다시 주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축성사 주와 이정 홍응이 와서 아뢰기를 극성은 내지에 있으니 그 성을 쌓는 것은 마땅히 나중에 하여야 합니다. 오직 평안도가 가장 긴요한데 의주로부터 인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이었고 압록강을 건너가야만 돌을 취할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강물이 콩콩 얼어붙은 연후라야 운반해 올수 있습니다. 우선 종사관을 보내어 먼저 돌을 모으게 하고 신은 명년 봄에 가려고 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3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이승근이 아뢰기를 사상군 등이 재물을 다투어 서로 싸운 것은 풍속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가 대족이 이와 같다면 아래에선 반드시 이를 본받을 것이니 청컨대 끝까지 주문하여 주의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화해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영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사상군이 허물을 뉘우치고 다툼을 그치려고 하니 주문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장령 이의는 아뢰기를 고발한 자와 고발을 당한 자가 반드시 한 가지씩의 잘못이 있으니 모름지기 추국하여 주의를 정하시고 또 사상군이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골문이 이미 닫힌 뒤에 문틈으로 쫓아 들어와 아뢰었으니 이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것은 모두 제보 때문이다. 비록 주옥의 보배라도 어찌 형제와 같을 수 있겠는가? 사산이 참으로 잘못이다. 그리고 신종의 처가 상은하의 사산의 고하실을 진단한 것도 잘못이다. 이 일이 풍교에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끝까지 군문하의 주의를 정하여야 하겠으나 허물을 뉘우치고 송사하지 않는 까닭으로 명하에 주문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이 의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장성의 터를 보니 의주성으로부터 인산의 해구까지 대저 75리였습니다. 그런데 도를 취할 것이 혹 10리 혹은 15리가 되어 공력이 너무 과중하니 반드시 다른 도의 백성을 함께 역사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먼 길에 양식을 싸가지고는 그 패단이 작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포목을 보내어 곡식을 무역하여서 다른 도의 부유꾼을 먹이면 그 폐해가 감소될 것입니다. 또 만일 의주에 검동, 조몰, 위화의 3도에 둔전을 설치하여 노강, 선사, 광량 등지에 방수하는 데 기여하지 않은 수군을 역사시켜 2, 3년을 경작하게 하여 곡식을 축적하여 성 쌓는 군인을 먹이면 나라와 백성에게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이파가 아뢰기를 이 말이 비록 좋으나 아마도 시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신이 세조조에 처음에 삼도에 둔전을 파할 때 가서 물었더니 백성이 길을 막고 모두 경작하려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모두 불가하다고 하며 또 노강 등처도 방어해야 하는 지역인데 수조를 옮겨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삼도를 개간하여 경작하는 것을 옛날에는 어찌하여 원했으며 지금은 어찌하여 싫어하는가 하니 노사신 이파가 말하기를 예전에는 변훈이 없어서 백성들이 섬 가운데 모여서 집을 짓고 전지를 경작한 까닭에 즐거워하였으나 이제는 야 이는 구략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드나들면서 경작하는 수고와 폐단이 있는 까닭에 싫어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일본국 풍주 태수 대우 친반 오도 명주 원반 비전주 화성포 삼류 태수 원만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치었다. 선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올령합 중추 영수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었다. 선조실록 184권 선조 16년 10월 25일 임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유자문이 숙천을 맡았을 때 노예 고치를 무역하니로 탄로되 죄에 연좌되어 장안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상사한 것으로 경솔이 장안을 고치면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노예 고치를 무역한 쌀은 바로 아중에 저축하였으니 관물을 도적질한 것이 아닌데 자손까지 금고하면 정상이 매우 애매한 까닭에 명하여 장안에서 들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대사원 이경동이 아뢰기를 근래 수군이 영선하는 데에 피곤하여 만일 위급함이 있으면 적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일 부득이한 역사가 있으면 차라리 연호군을 쓰고 수군을 역사시켰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당령 수군은 역사가 없는 까닭으로 영선하는 역사에 불이었다. 만약 전계를 가지고 인부를 동원시켜 역사하면 진언하는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농부는 토목공사에 역사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할 것이다. 법을 세우면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병통이다. 그러니 연호군은 결단코 역사시킬 수 없다 하였다. 영사 이극배가 이르기를 신이 경복궁의 조성 어귀를 보아도 또한 연호군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조지서가 이르기를 방후가 소홀해지는 것은 그 책임이 수사 만호에게 있으니 만약 수사 만호가 엄하게 교찰을 가하여 각각 원패를 주어 대신 서지 못하도록 점렬하고 고찰한다면 군인이 늙고 약한 이가 없고 병사들은 저절로 정예화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호는 비록 무신이 아니더라도 쓸만한 사람을 골라 제수하는 것이었단가 하자 이극배가 말하기를 비록 무신을 차출해서 보내더라도 오히려 적임자를 놓치는 실정인데 더구나 무신이 아니면 더욱 적격자가 될수 없으니 그러한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다. 연호군은 나라에서 큰 토목공사 할 때에 호적을 통해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던 대수 인원을 말한다. 즉 일반 민호, 즉 각호에 배당되어 부역에 나아가는 인부를 말하는 것이다. 원패는 선군의 신분 증명서이다. 한면에는 부모의 성명, 본인의 이름, 나이, 생김새를 새기고 다른 한면에는 거주지와 소속, 포, 영의 소속을 새기고 전자로 선군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선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5일 임인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유지 참의 권중린이 아뢰기를 양지 화상이 금강산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내지를 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참판 유순이 아뢰기를 양지는 나이가 이미 늙고 성심으로 금강산을 보고자 하니 만약 회양 원주 충주의 길을 취하여 가도록 하며 그가 밟고 지나간 것이 모두 험한 길이므로 도리어 우리나라를 범할 수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시봉 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서 보게 하면 편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두 가지 의견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사무장년 이의가 상소하기를 역경에 이르기를 왕공이 설렘하여 그 나라를 지킨다 하였습니다. 이제 장성의 역사도 또한 그 유의입니다. 그러나 한가 설렘하는 것만 알고 백성의 힘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편안하고 위태함과 생민의 휴축이 달려 있는 것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난 신축년 가을에 신이 순변사의 종사관으로서 의주 등 고을의 영광의 형세를 가서 살피었는데 얼음이 얼면 경계 사이에 험함이 없고 방수와 첩잎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한번 장성을 쌓으면 만세를 영구히 힘있게 되니 그 국가의 이익됨을 말로써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 백성은 본래 번성하지 않아 엄니가 소주하고 무력세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 멀리 뻗었으며 거기다가 중국에서 사신이 오고 조건하러 가기 때문에 오는 이가 맞고 가는 이를 선송해야 하므로 백성의 피로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또 뒤쫓아 숙성하는 역사에 몰아붙인다면 백성이 조금이라도 소복될 수 있겠습니까? 장차 도적을 막을 때 마침 쇠잔한 백성으로서 하게 되면 참으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의 뜻으로는 반드시 곡식을 많이 축적한 연후에 공역을 일으켜야 된다고 여깁니다. 대저 의주의 위화, 주몰, 검동의 세 섬은 땅이 기름져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근래 오래 함께 침략 때문에 경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진실로 국가에 이득이 있다면 어찌 작은 오랑캐의 침략을 염려하겠습니까? 적합하게 대처하여 조치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날에 조충국의 검승과 제갈량의 위빈과 조조의 허하와 곽원진의 양주는 혹 적국이 서로 대치하고 혹 변어가 매우 다급했는데도 모두 둔전의 이의를 얻어서 경작하고 방수하였으니 이것은 곧 명확한 효과를 크게 증명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의 노강, 선사, 광량, 산포의 수군이 2683명인데 방수가 균유하지 않으니 본포의 유방군 1,500명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농군을 삼고 황해도에 번성하는 기병과 본도의 유방군 5,600명을 수호하는 군대로 삼아 전기를 갖추고 경호를 준비하여 도선을 많이 만들어 경운하는 데에 목적을 설치하고 척호를 멀리하여 아침에 건너고 저녁에 돌아오게 하며 농한기에는 벽돌을 굽고 돌을 모르게 하면서 그한 해에 생산되는 곡식의 수량을 계산하여 3, 4년을 기약하면 변방의 창고가 점점 축적될 것입니다. 또 경유해서 속전으로 징수하거나 작물로 몰수하는 물건과 상고와 어살 등의 세는 모두 의주에 운반해 와서 혹 경유를 사거나 혹 전기를 바꾸게 하며 또 연변의 부근의 군현에서 곡식을 무역하게 해서 이렇게 한 곡식이 10만에 가깝게 된 연후에 다른 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한해 4, 5만 혹은 6, 7만을 차례로 뽑아 들여와 본도의 백성과 같이 쌓게 하고 다른 도의 백성이 갈 때의 양식은 본인이 가지고 와서 머물며 역사하게 하고 돌아가는 길의 양식은 면포 한 필을 납부하면 관에서 쌀한 곡을 주고 납부한 배는 또 조차서 곡식과 바꾸게 하여 다음 해 용도를 삼으면 해마다 계속해서 역사해도 본도의 백성은 피곤하고 괴로운 데 이르지 않고 다른 도의 백성은 식량을 싸가지고 와야 하는 걱정이 없을 것이고 장성은 쌓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융보도 점차 차례로 수리하면 변방의 창고는 이로써 넉넉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피곤한 백성을 거느려 중대한 역사를 일으키려 하는 것은 신은 아마도 밀력만을 수고롭게 하고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종 16년 10월 2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라 마치자 지평 송질이 아뢰기라 유자문이 숙천부사가 되었을 때 장주를 범함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 장안에서 삭제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장죄는 중대한 일이므로 그때 국문을 맡았던 자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 바르게 종결지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집의 문서로서 믿을만하다 하여 이를 번복하면 매우 미편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이제 대사함도 말하였다. 그러나 우의정이 이르기를. 이 문서가 비록 자기 집에서 나왔다고 하나 출술한 글이 아닙니다고 하였다. 대저 옥사를 다스리며 일이 이미 매듭지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되는 것이 많다. 유자문의 이런 애매하에도 평안도의 백성이 그의 죄 없음을 말하는 자가 있었으니 내 생각으로는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하였다. 대사관 하느니 아뢰기를 그때 임사홍이 가서 그 일을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재를 그 당시에는 스스로 밝힐 수가 없어 죄를 자복한 자지가 어연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자기 집안의 문서만을 신뢰하여 완전히 풀어주면 미편합니다.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어떠한가 하였는데 이 극증 중이 아르기라 옛말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우면 가벼운 쪽을 좋으라 하였으니 이와 같이 의심스러운 일은 놔두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송질은 이르기를 장의 죄는 풍속과 교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부터 우리 조정에서 장 안에 기록된 자는 단지 20여 명뿐입니다. 지금은 금구 현령 주옥의 손 양지 현감 이중선이 장교를 범한 것이 일시에 함께 드러났으므로 장리가 많음이 이와 같은 때가 없었으니 풀어주면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장후 이런 대절에 관계된다. 옛 사람은 예의 염치를 중대한 일로 삼았으니 사람이 염치가 없으면 비록 재능이 있더라도 취할 것이 없다. 그러나 애매한 일을 가지고 무거운 법망으로 업는 것은 아마도 국정에 누가 될 듯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6일 계묘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제앙부정 이간이 어미의 교령을 어긴 죄는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하고 양수명이 그를 더하여 무고한 죄는 유리 장 80대에 도형 2년과 아울러 고신을 빼앗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월산대군 덕원군 정부 영도령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이정은 의논하기를 이간의 죄는 마땅히 율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나 다만 종치는 결정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고 이선은 의논하기를 제양부정의 모자가 송사를 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옥사가 벌써 정하여졌으니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그리고 양수명은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이간의 죄는 조율에 의해 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정은 상상께서 재결하소서. 양수명의 죄는 조율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 홍응 정난종은 의논하기를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정벌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아랜 것에 의해 시행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남의 아들이 된 자는 자기 몸이라고 해서 자기 것이 아니고 곧 부모의 것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가며 오직 부모의 명을 따라야 하고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노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제2항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조율에 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치는 장형을 집행하는 예가 없습니다. 아니, 어서 하기를 율에 의하게 하라. 다만 종치는 장형으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만일 어렵다는 것만으로 장형을 속바치게 하면 죄가 광상을 범함으로 징계할 수가 없다. 장형은 속바치게 하되 원당에 부처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간이 엄밀의 사랑과 신임을 받지 못함은 노비 때문이니 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엄밀로 하여금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실제로 그의 형 유성군 이임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임이 이간의 노비를 나눠 가지려고 그 죄를 꾸며내 여기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임도 그 죄를 살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6일 계묘 네 번째 기사 양지가 금강산을 구경하기를 청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해 윤필상 홍웅 이급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원하는 바를 따라서 그로 하여금 가서 보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선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6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녕 김질이 아뢰기를 유자무니 장호를 범한 죄는 장 안에서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유인이 하직하다. 성조실록 184권 성조 16년 10월 27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모든 승지를 인견하고 천일에 의논한 조건을 아뢰도록 하였다. 동부승지 안철양이 의정부에서 의논한 것을 아뢰기를 제1조는 연분을 가볍게
가볍고 헐하게 하는 관찰사를 파출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면 감사가 반드시 연문의 등급을 가중하게 하여 많이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 하였다. 제2조는 환자를 경감하지 말라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환자를 경감하면 늘 하는 일이 아니며 특별한 한때의 은혜이다 하였다. 제3조는 갑사의 녹봉을 제하고 울봉을 주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선왕조로부터 녹봉을 주어 후히 대우하였는데 만약 하루아침을 빼앗으면 반드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였는데 승지들이 모두 아뢰기를 갑사는 너무 많고 정성된 군졸도 아닙니다. 거기다 봉족 사정을 두니 이것도 이미 후합니다. 월봉을 주는 것도 벌써 전례가 있으니 행할 만한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다시 전에 의논한 재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제4조는 북경에 가는 사신이 반전 미의 수령을 감하는 일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옛 그대로 하라 하였다. 제5조는 공신전 별사전 사사전의 세를 임시로 감하는 일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사사전에서는 벌써 반감하여 처리하였다. 내가 원래 불가의 일에 대하여는 본래 마음이 없었다. 다만 정의왕후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오히려 귓가에 있어 차마 갑자기 계획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였다. 제6조는 경기 수군 절도사를 임시로 협파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임시로 협파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제7조는 국돈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회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제8조는 모든 고구려의 어사를 관해서 지를러 곡식을 보충하는 일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노사신의 의논과 같이 시행해보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제9조는 어염 등 잡새를 검획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제10조는 관찰사와 절도사를 모두 경관으로 겸차하는 일입니다. 하니 승지가 모두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면 과골이 부족하여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제11조는 팽배 대졸의 월봉을 경감하는 일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제12조는 용원을 사퇴하는 일입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어떤 자가 용원이냐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통례 원의 업무 같은 것은 기묘하지 않을 뿐더러 인원이 너무 많고 또 사옹과 같은 것은 예전에 별자를 두었으며 장원서, 조지서, 사포서와 같은 것은 예적에 단지 별자만 두었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회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의논한 제4조는 모두 도와 모든 관청의 노비의 신공은 하나 반은 미국으로 수납하는 일입니다. 아니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우선 시행하다가 축적한 것의 여유가 있음을 기다려 그때 다시 면포로 거둬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이르기를 옳다 하였다. 제5조는 수산 제은을 다시 국돈전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니 임금이 이르기를 지금은 이것을 누가 경작하느냐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하나의 반은 봉선사에서 하나의 반은 평민이 경작하는 것을 지난번에 홍윤성이 순찰사가 되어 건의하여 화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이르기를 봉선사 정인사 같은 데는 선왕을 위해서 준 것이니 뺏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지를 경작하는 것과 방죽의 편도는 제은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의논한 제2조는 영안도에 기름지고 경작할 만한 곳을 부유한 집에 나누어 주어 경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회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